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초급자 과정을 보고 있는 초급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도 간단한 형태를 모델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형태를 보고 간단한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강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보고 직접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해 보신 분들은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를 만들 때 좀 더 힘이 되겠죠? 일단 프론트 뷰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모두 오프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게요.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빨리 모델링을 할수 있죠. 치수를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생각하고 이 도면을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치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치수의 개념을 미리 생각하고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치수를 생각해서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율을 생각하고 치수도 비율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저는 플랜을 이용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냅을 이용해야겠죠. 제가 사용하는 스냅은 버텍스 미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박스를 플랜 형태로 만들게요. 그리고 세그먼트는 1로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 모드에서 위아래에 있는 엣지를 먼저 챔프하도록 할게요. 이 값은 10 정도의 두께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하고 옆면을 다시 만들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커넥트를 하기 전에 뒷면이 필요할 경우, 이 뒤에가 막혀 있잖아요. 뒷면이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플랜을 원본으로 생각하고 에디폴리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좌우에 있는 판을 새로 만들어서 떼어내는 거죠. 그럼 이 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이 에디폴리에서 필요한 작업을 먼저 합니다.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하고 10만큼의 값을 주면 두께가 나오죠. 스플릿하고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다시 챔퍼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합니다. 가운데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Ctrl I로 필요한 부분에 폴리곤을 선택해 줍니다. 디태치 해줄게요. 디태치에서는 그냥 옵션에 상관없이 디태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디태치해 줍니다. 그럼 새로운 물체가 만들어졌겠죠? 이렇게요. 원본 물체를 보게 되면 에디폴리가 되어 있었는데 디태치를 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박스만 남게 됩니다. 이 에디폴리를 지우게 되면 플랜으로 만들었던 형태가 남게 되죠.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는 이두 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측면에서 보이는 이 도면을 회전시켜서 작업을 할게요. 90도 회전시키고 위치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줍니다. 자, 이제 플랜으로 만든 물체의 위치를 Y축으로 이렇게 뒤로 보내서 뒷면에 맞출게요. 두 개의 모양이 있는 거죠. 테두리에 있는 형태를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두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치수를 보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치수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렇게요. 치수를 보지 않고 있을 경우에 임의의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 버텍스를 스냅으로 맞추셔도 돼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른 작업이 되겠죠. 치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값을 입력하고 버텍스 위치를 스냅으로 맞추는 것이 훨씬 빠른 작업이 되기도 해요. 작업이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판이 있잖아요. 판의 두께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뒷판은 쉘 명령을 5만큼 줄 겁니다. 그럼 뒷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박스가 만들어졌네요. 이 박스는 두 개의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태치로 하나의 물체를 만들고 물체 이름은 블루 박스라고 할게요. 이제 측면에 있는 형태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장 쉬운 거는 물체가 보이는 형태에서 만드는 게 작업이 빠르겠죠? 플랜을 이용해서 전체 크기를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합니다. 두께는 25 정도 두께를 주고 챔퍼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할게요. 두 개의 다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측면에서 봤을 땐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위치시킬게요. 그런 다음 FFD라는 걸 이용해서 컨트롤 포인트로 위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도면에 맞춰줄게요. 그럼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 두께를 다시 뒤쪽으로 25만큼 주겠습니다. 측면에서 볼게요. 측면에서 보면 아래쪽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두께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고 기울어진 상태로 두께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얘를 수정해 줘야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버텍스만 이동시켜서 스냅을 맞추면 되는데, 만약에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도면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점을 기울어진 상태로 이동시켜서 앞에 있는 점에 맞춰볼게요. 이때는 선택되어 있는 점이 이 엣지를 타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선택된 점을 엣지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움직일 때 이렇게 축이 중요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엣지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더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구속하는 명령은 한번 사용하면 꼭 꺼주셔야 돼요. 엣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점의 위치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기울은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도면을 다시 보이게 하고, 도면에 보면 기울어져 있는 수평으로 가는 나무막대를 만들 수 있죠. 라이트 뷰에서 도면을 확인하고 스플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은 걸 하나 그릴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에서 스타트 뉴 쉐입이라는 버튼을 오프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물체와 같은 물체로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그럼 이 물체는 한 물체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만들어지는 물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원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진 스플라인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위치시킵니다. 쉘 명령으로 두께를 주면 되겠죠. 치수를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쉐입은 다 필요 없네요. 모델링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쉐입은 Shift S로 보이지 않게 하고 똑같은 재질은 한 물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매핑이 남았네요. 매핑을 할때 기울어져 있는 물체에 나무 재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UVW를 박스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핑의 기준모는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면에 현재 매핑의 기준모를 맞춰 줍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기준모인데, Normal Alig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모델의 한쪽 면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매핑 기준모가 해당하는 면에 맞게 회전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값을 입력한 다음에는 언랩을 해주면 됩니다. 이네 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걸 각각 주는 것보다는 언랩을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에디테이블 폴리, 언랩 UVW를 줍니다. 컨트롤 A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합니다. 오픈 UV 에디터, 팩 커스텀으로 선택된 면들을 모두 펼쳐줍니다. 여기서 방향이 다른 것들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9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A, 다시 한번 팩 커스텀 하면 방향이 다 맞게 되죠.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이 나무 재질에는 Material Modifier를 적용해서 ID 1번을 주고, 블루 박스에는 ID 2번을 주겠습니다. 두 개의 재질이 들어가 있는 박스가 만들어졌네요. 그룹을 만들어서 박스라고 할게요. 재질 편집기를 열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재질 개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Set Number에서 2로 만들어줍니다. V-Ray 재질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1번에 연결합니다. 나무 재질이 되겠죠? 또 하나 Shift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2번에 연결.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블루 우드라고 줄게요. 첫 번째 재질에는 비트맵을 가져와서 우드맵을 주겠습니다. 디퓨즈에 연결해주고,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옵션도 체크해 줍니다. 이때는 텍스처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멀티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이 재질의 이름도 박스라고 하고 적용. 나무 재질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재질들이 지금 불필요한 슬롯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겨줍니다.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 재질도 디퓨즈 컬러를 사진에서 봤던 컬러로 만들어줍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 디퓨즈 컬러를 사진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해당 컬러를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죠. 사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우드 텍스처하고 기본 컬러를 적용한 박스가 만들어졌네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박스에는 반사 재질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를 168 정도 줄게요. 반사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여기 샘플구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보이게끔 선택해 줍니다. 그럼 반사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쨍한 반사가 표현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글로스니스 값을 0.7 정도 해서 약간 뿌연 그런 반사가 표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드 재질도 반사가 있어야겠죠. 우드 재질 같은 경우도 리프렉트 컬러를 11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켜서 반사 느낌을 확인합니다. 우드 같은 경우는 좀더 글로스니스가 많이 들어간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0.6 정도로 만들어줄게요. 살짝만 표현되게끔. 오늘 재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여러분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수정해 볼 건데 전체에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엣지를 모두 잡고 챔퍼를 주겠습니다. 이 챔퍼를 줄때 에디폴리이기도 하고 구름 물체이기도 하잖아요. 두 개의 물체에 잡혔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에딧 엣지에서 챔퍼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챔퍼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모든 엣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값 그리고 세그먼트의 개수, 텐션 1일 경우에는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지고 0.5일 때는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0.5 정도 살짝만 줄게요. 전체적으로 스무싱 그룹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무스 부분에서는 챔퍼된 부분만 이렇게 스무싱 그룹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모두 완성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주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바닥을 만들어 보죠. 탑에서 플랜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플랜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를 박스에 아주 근접하게 스냅으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근접하게 약간 틈이 남도록 위치한 다음에 위쪽으로 쉬프트 드래그 이렇게 해서 벽을 만들어 줍니다. 퍼스펙티브 렌더 셋업 창을 열어서 렌더링 될 크기를 커스텀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능하면 이미지의 크기하고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655에 564 락을 걸어주고 퍼스펙티브에서는 쉬프트 F로 렌더링 될 크기가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렌더링 하고 싶은 뷰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 사진하고 똑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비슷하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죠. 카메라 뷰를 만듭니다. 컨트롤 C. 그럼 퍼스펙티브에 맞게 3D Max의 기본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밑에 셔터 스피드만 1세컨드 실내에 라이트만 만들 거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상태는 5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조정하도록 하세요. 테스트 렌더링 없이 최종 결과가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링을 하시면서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시면 돼요. 익스포저 컨트롤을 인스톨로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매뉴얼로 100 ISO를 만들어 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으로 흰색을 만들어 주시면 기본 상태로
일단은 렌더링 해볼 수 있죠. 이게 기본 세팅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렌더링 해보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카메라 옵션에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보세요. 조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을 만들어야겠죠. 라이트는 V-Ray 기본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플랫 라이트로 지금 보면 정면 위쪽에서 라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약간 크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리고 타겟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패널 타겟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타겟이 만들어지죠. 기본 라이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느낌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음영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트로 바꾸고 25와트로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세팅에서는 렌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렌더링이 되겠죠. 기본으로는 렌더링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해줍니다.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보다는 이 정도만 선택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 필터를 오프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컬러 매핑 같은 경우에서는 타입을 선택한다. 저는 익스포넨셜을 선택했고요. 다크는 0.8, 브라이트는 1.4로 서픽셀 매핑, 클램프 아웃풋을 체크해주고, GI에서는 첫 번째 엔진은 일레디언스로 선택해주고, 세컨더리는 라이트 캐시로 선택했습니다. 일레디언스에서는 커스텀으로, 그리고 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세팅해줍니다. 나머지는 기본 값이고요. 라이트 캐시는 섭디비전 값만 1000으로, 그리고 세팅에서는 따로 수정할 게 없고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V-Ray 디노이저만 추가한 상태입니다. 테스트 옵션입니다. 완전 테스트 옵션입니다. 우리한테 맞는 테스트 옵션이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그림자가 많이 퍼진다는 거는 지금 라이트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거는 라이트가 어두운 것도 있지만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가 좀더 조정되어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조정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값이 반영되게끔 해가지고 조정을 해 볼게요. 여기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체크해 줍니다. 오늘 한 모델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초급이니까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재질도 디테일해지고 그리고 모델링도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더 어려운 모델링을 할때 굉장히 속도도 나고 예전에 했던 모델링 방식들이 떠오르면서 맥스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